In the past week, Korean actress Koo Hye-sun, most noted for her role in the famous Korean drama Boys Over Flowers, revealed that she's in the process of getting a divorce, potentially ending their high-profile three-year marriage. But have you wondered how getting a divorce is perceived in a conservative society like Korea? How do ordinary Koreans feel about these celebrity divorces, or divorces in general? Let's hit the streets of Seoul to find out. 저 연기자 구혜선 씨가 이혼 진행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아, 네. 최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사가 워낙 크게 나서 네, 저도 알고 있어요. 네, 들었습니다. 네. 저 어디까지 들으셨어요?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그냥 두 사람이 되게 좀 안 좋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뭐 폭로하고 뭐 서로 되게 사생활을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둘이 인스타에 계속 게시물 올리면서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에서 이 소식이 얼마나 큰 화제가 되고 있나요? 네이버 검색 순위에도 오른 거 보고 그냥 다양한 웹사이트들에서 검색 차트 위에 계속 쭉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확실히 대중들한테 많은 관심을 띄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 그러면 이 소식을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또 이렇게 헤어지는구나. 네, 그렇게. 네. 그냥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엄청 팬이거나 사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되게 예쁘게 사랑을 키워왔던 모습을 방송에서 이제 본 적이 있어서 다들 뭐 똑같이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니니까 안타깝지 않나. 네. 네, 그러면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혼이 얼마나 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지금 따로 사시고 갈수록 더 이제 흔해지는 것 같아요, 전보다. 그냥 맘 내키면 이혼? 그 정도 맘 내키면은 좀 안 맞고 하다 보면은 이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결혼도 그렇게 쉽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으면 이혼하겠다 뭐 이런 마인드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냥 아예 결혼을 안 해버리겠다는 것도 많고 해서 이혼 흔하죠. 왜냐하면 경제적 이유 또 무슨 가진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서양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가 이제 그건데 결혼을 하다가 한번 해보고 또 이혼하는 게 맞대 요즘은. 이런 사회적인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그거를 뭐 이렇게 옳다 그르다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걸 꼭 굳이 이제 어떠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이혼을 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선택으로 쭉 가는 것보다는 다시 이렇게 기회를 다시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양면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부정적인 쪽으로 좀 더 생각이 있는 편이긴 해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서로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지 못한 시작들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 한 20년 전만 해도 이혼하면 매장됐어요, 사회에서. 근데 지금은 이혼해도 뭐 동동이 걸어다녀? 그거는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 막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미래에 결혼을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네, 언젠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은 이혼은 죽어도 못한다 그런 타입이세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고 그런 타입이세요? 일단 만났는데 정말 안 맞으면 당연히 이혼을 해야겠죠. 둘이 서로 안 맞으면 이혼한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혼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기 전부터 더 깊게 생각을 해보고 서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거를 더 알아보고 과연 둘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일은 없을까라는 걸 오히려 더 결혼 전에 먼저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이혼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막 이혼을 할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폭력? 이런 거는 이혼 사유가 100% 될 수 있지 않나 못 참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맞는 게 타협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같이 사는데 힘들 것 같고 사랑도 없고 의리도 없어질 것 같고 그냥 말했던 것처럼 이제 감정이 떠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각자 이제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헤어질 경우도 있고 가치관이라면 조금 부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면 처음에 사랑에 빠졌을 때는 가치관이 달라도 그냥 맞추고 서로 모르고
이렇게 눈 다 찧어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벗겨지면서 그걸 이제 캐치하게 되면 결국에는 헤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 주변에 보니까 너무 사소한 문제로도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큰 문제만으로 이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정말 뭐 우스갯소리로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라고 했는데 계속 중간에 짜서 그거 사소한 그런 문제로 뭐 다툼의 원인이 돼서 그거의 감정이 이제 격해지다 보니까 다른 게 같이 맞물려져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큰 이유 뭐 이것 때문에 정말 이혼이야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서로의 그 감정을 존중해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아주 작은 문제로라도 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시는 한에서 한국에서 이혼 절차가 얼마나 쉽다고 아시나요? 쉽죠. 아 그래요? 아니요. 이혼 절차는 무지하게 쉬워요. 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한쪽이 오케이 하면 돼요. 간단해. 그리고 법원에 신고하면 돼요. 근데 이제 아기가 생겼을 때는 이제 가정법원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조정을 받아야 돼요. 몇 달 개월 경과를 둬야 돼요. 내가 그쪽을 좀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합의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한쪽이 이혼하자 그러는데 오케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가서 신고하면 끝나는 이혼입니다. 우리는 끝내주는데 이혼하기 좋은 나라예요. 이제 왜 이렇게 바뀐 것 같으세요? 시대가 이렇잖아요. 시대가 빠르고 그냥 또 맨날 다들 바쁘게 살으니까 남의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삭막해지는 거야. 이게 정이 없어. 옛날엔 정이 있어가지고 서로 그렇게 하면 보듬어주고 막 서로 저거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아이고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내가 남의 일에 신경 써 그런 식이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혼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서구적으로 좀 더 그런 이혼이나 결혼 특히 이혼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추세로 계속해서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도 더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젊은 저도 지금 이제 기성세대로 넘어간 입장에서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좀 또 그런 유니크한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타인의 아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뭐 이를테면 그냥 다 이렇게 좋게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Hope you found people's answers insightful. What's your take on this issue? How is getting a divorce perceived in your country? Let us know in the comments below. For more authentic insight into the latest news and cultural trends from Asia, be sure to subscribe to Asian Boss. Thanks for watching, and as always, stay curious.